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유기무환이라는 말 가자성어 들어보셨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 이런 말인데 안전한 겨울을 위해서 제주도가 또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도로에 열선을 추가 설치한다든가 이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하는 등 정말 자연 재난을 대비한 그런 준비들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별 탈 없이 큰 사고 없이 정말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좌영국 리포터가 준비를 하셨을 텐데 네.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우리 또 직원부 아나운서와 네. 우리 또 정정우 리포터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네. 뭐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그 힘을 얻어가시나요? 저는 이제 저기압일 때 저는 고기압으로 갑니다. 아, 고기 앞으로. 네, 고기 앞으로. 아, 네. 저는 활기를 얻으려고 할 때 사실은 커피, 정말 분위기 있고 운치 있고 디저트가 맛있는 그런 커피숍을 찾아갑니다. 아, 분위기가 다르네요. 고기와 예. 디저트. 단백질과. 아니, 원래 고기 먹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제가 오늘 다녀온 것도, 네. 시장은 시장인데, 우리 그 상인분들도 굉장히 좀 약간 범상치 않았고요. 네. 굉장히 독특한 물건들, 특이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시장만 오면 너무 행복한 형국이 오늘은 서문시장에 떴습니다. 야 여기 제주 도내에서도 유명한 그 순대집 아니야 여기? 와 순대 와 먹고 싶다. 와 사장님. 야 근데 시장에 정말 먹을 것들이 풍성하긴 해요. 저걸 뭐 유명하잖아. 제주 돼지. 제주에 맛난 음식들이 가득한 이곳 뭘 먹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워낙 유명한 또 닭집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문시장만 오면 막 흥분되고 너무 기분 좋아 정말. 왜 그러냐면 3층에서 오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3층? 네. 서문시장에 3층? 네. 서문시장에 3층이 있어요? 네. 서문시장에 3층이 있다는 건 금시초문. 저도 오늘 처음 한 것 같아요. 3층이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1층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근데 여기서 무슨 반짝마켓이 있네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통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상품들이 가득한 마켓이 열렸습니다. 딱 한 달만 열린다는 이름하여 서문 반짝 마켓.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서문시장 3층으로 장터 구경 함께 떠나보실까요?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를 착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서문공설시장. 시장에 손님이 줄자 정육점과 식당이 힘을 합쳤다는데요. 한 14년 전에 정육식당을 처음으로다가 이제 시작하면서 손님이 한 집에 한 15명에서 20명씩 접시 들고 섰었어요. 그렇게 손님이 그때는 아주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이제 서문시장의 지금 문제점이 이 구색이 맞질 않아요. 구색이 맞질 않아서 지금 현재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거는 이 정육점하고 식당들 거기만 조금 활성화되고 있고 다른 반면에서는 지금 2층이라든가 이 아래층에는 구색도 맞지 않고 또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낮에는 침체되고 있죠 지금. 와, 뭐야? 안녕하세요. 우와. 와, 안녕? 너무 귀엽다. 침체되는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상인들과 지역민들이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상가 3층의 빈 공간을 활용해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아유 캐리커처도 있네요. 자, 그럼 셀러분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보니까 제품이 굉장히 독특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천연 수제 설거지 비누를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설거지 비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액상을 찍찍 따라가지고 네. 저희가 1년에 그 설거지를 해서 잔여 세제 성분을 먹는 게 소주 한 컵이 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천연 수제 설거지 비누 같은 경우는 그런 화학 합성 섬유 같은 게 전혀 없이 저 메인 성분은 이제 코코넛 오일 그리고 돼지 기름이라고 하는
네네, 라드가 주성분이고요. 정제되어 있는 깨끗한 돼지 기름은 비누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냥 거품 내서 과일 닦을 때 쓰시고 채소 닦을 때 쓰시고 애기 젖병은 저희 또 세제 따로 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젖병도 이걸로 씻으시면 돼요. 아, 비누로? 네네. 그리고 비누로 이제 젖병도 씻고 과일도 씻고? 네네. 이곳에선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아, 반갑습니다. 와, 네. 여기는 이 부스는 딱 보니까 지금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는 게 사진 관련된 부스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뭐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즘에 불경기이기도 한데 불경기에 저희도 사실 매출이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일도 없고 이런 데라도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 일이 만들어질 거다 생각하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사진이다 보니까 네. 스튜디오에서 찍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좀 열악하잖아요. 예.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명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멋있는 사진을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멋있네요. 네. 궁금한데. 저도 이참에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는데요. 시장에서 만난 20년 경력의 사진 작가님 덕분에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을 득템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너무 사진의 출처가 저기였군요. 너무 귀엽네. 저런 사진 처음 찍어봤죠? 아, 예. 너무 멋있게 봤어요. 마술사 컨셉인데요, 약간? 저희 셀러는 일반 프리마켓 셀러분들과 좀 다른 특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은 상품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에 대한 상품 테스트를 하거나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유수의 멘토님들의 멘토링도 진행하고 또는 소비자들을 만나서 소비자들의 소비자 의견도 받고 또는 소비자 의견을 받은 걸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상품을 또 재구성하거나 또는 기업의 어떤 방향들을 또다시 새로운 모색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제안드리거나 같이 방향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서문 반짝 마켓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었는데요. 일회성으로 반짝 수입에 집중하기보단 멘토링을 통해 셀러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문시장의 기존 상인들과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는데요. 저희 지금 만드는 게 지금 닭강정인가요? 네, 강정입니다. 보기만 해도 맛있겠네요. 고추장 소스를 개발했다는 박미수 셰프. 서문시장의 유명 통닭집 사장님과 콜라보해서 신메뉴 고추장 닭강정을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데요. 나의 이 소스와 이 닭이 닭강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꿈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아무래도 저의 큰 꿈은 제 고추장을 세계에 알리는 건데요. 세계에? 예. 네.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아마 이 서문시장에서 닭강정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어르신들도 굉장히 닭강정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개발한 소스는 이제 대체장을 이용해가지고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소스거든요. 야. 그래서 남녀노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세계에 좀 알리고 싶습니다. 건강 닭강정. 야, 이건 되게 좋은 시도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닭강정도 맛있어 보이고. 기존 상인의 노하우와 청년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접목돼 만들어진 신메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서문고추가 워낙 품질 좋기로 제주도에서 유명하잖아요. 서문고추. 네, 네. 서문고추의 고춧가루로 만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맵지는 않고 감칠맛이 좀 감도는 그런 치킨이고요. 고추장 치킨이니까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제가 뭐 좀 잘 먹습니다. 먹방 좌선생이 맛 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자영국 씨가 무슨 얘기할까 기대할 거예요. 진짜 식감 엄청 부드러워. 이게 고추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추장 맛이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달지도 않아. 담백해. 튀김류는 그렇게 막 바삭바삭한 느낌은 아닌데 굉장히 뽀송뽀송 빵상빵상하게 맛있는 그런 닭튀김입니다. 약간 말하는 건 백종원 씨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표정도 거의 백종원 씨예요. 박미수 네. 셰프는 시장 방문객들에게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거 고추장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다양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앞으로 이 레시피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리고 어떻게 좀 개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랑 같이 이제 개발하는 사장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올바른 사장님. 계속 끝까지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물건을 팔기보단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셀러들. 방문객들의 솔직한 리뷰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겠죠? 아니, 그리고 다른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번엔 아주 특별한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각자 선택하신 거, 이거 선택하신 국가를 여기 안에 다 소스가 있거든요. 서문시장의 제주산 소고기를 이용해서 이제 다국적 육회를 만들어 보는 건데 많은 국가에서 이미 육회를 먹고 있으니까 이제 소스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른 국가 육회도 저렴하게 먹어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서문시장이 소고기로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구입하고 국가별 육회 레시피를 참고해서 육회를 만들어 보는 시간. 저는 브라질 육회에 도전했습니다. 아, 계란절은 짠. 야, 브라질인가요? 아, 저는 그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브라질 건데 만들면서 이렇게 그냥 한국 거 같다는 느낌. 네. 노른자만 올라가면 그냥. 네, 노른자. 서문시장 밑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맞아요. 브라질 스타일이 원래 저런 건가요? 아, 아닌 것 같아요. 계란이 브라질산일 수도 있어. 예. 서문시장의 신선한 소고기를 색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세계 각국의 육회 체험. 왠지 서문시장의 명물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입에 지금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뭐 드시고 있나요? 브라질 육회 먹고 있습니다. 브라질 육회! 아, 야, 역시 나랑 통했네. 저도 브라질식 육회를 좀 만들어봤거든요. 네. 한국스럽죠? 와, 만들어보셔서 네, 소감이 어떠세요? 한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저는 육회가 우리나라만 먹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국도 이렇게 다양한 육회를 먹는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모여서 먹으면 괜히 재밌어요. 그렇죠. MT 온 것 같고 이런 분위기 같아요. 촬영 당일에는 비가 와서 운영을 안 했지만 옥상 한편에는 이렇게 캠핑존도 마련했습니다. 캠핑존도 있군요. 야,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하다. 마켓에서 구매한 음식을 이곳에서 캠핑하는 기분으로 즐겨보자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서문시장의 변신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문시장 3층은 공연장으로 변신. 휑하게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 서문 반짝 마켓을 통해 밤늦게까지 활기가 넘쳐났답니다. 아, 뭔가 좀 분위기가 있네. 그렇죠. 약간 뭐 즐길 수 있는 MG스럽죠? 네, 저희 시장은 재래 시장이라 가지고 상인들이 조금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많아 가지고 그런 그 한계점이 있는데 이거 마켓 서문 마켓 계기로 해 가지고 젊은 층에 많이 홍보되고 서문시장으로 많이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문 반짝마켓 많이 와주세요. 네, 서문 반짝마켓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젊어진 시장의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서문시장은 원래 여러분도 아시지만 정육식당하고 이 닭집으로 유명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가기는 하는데 근데 무엇보다 정말 기존 상인들하고 같이 이 예비 청년 상인들이 협업을 해서 이 신메뉴를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흐뭇하고 맞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네. 예. 이 신구 세대 간의 아이디어가 잘 접목되니까 너무나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렇죠. 네. 저 꼭 가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 가면 좀 먹을 수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가셔서 많은 셀러분들의 물건을 만 원 정도만 사시면 이렇게 그 신메뉴 시식권을 이렇게 교환권을 드리거든요. 네. 1일 50명 성착순이니까요. 마켓도 즐겨보시고 맛있는 신메뉴도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이 물건 판매뿐만 아니라 부대 행사들도 아까 보니까 여럿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대 행사들을 통해서 뭔가 좀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더 갖춰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플리마켓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이번에 굉장히 독특했어요. 뭐 네. 강연도 하고 뭐 밤에 디제잉, 뭐 드로잉부터 버스킹까지.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육회를 사다가 세계적인 육회를 만들어 본다는 거. 아,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올망졸망 육회는 이렇게 우리나라만 먹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안월드예요. 막 소주도 넣고 라임 네. 주스도 넣고 이거 좀 막 놓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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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체험도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셔서 색다른 추억도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정우 리포터, 네.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네. 자, 행복한 삼촌들의 행복한 이야기, 오늘 좀 더 이 네. 글로벌한 제주 MBC 로그인 제주를 발맞춰서 또 글로벌한 리포터가 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글로벌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죠. 네. 우리가 좀 프로그램이 글로벌이라긴 한데 아하. 글로벌한 분을 만나고 오신 거죠, 지금. 아, 예. 역시 눈치가 한 네. 400점 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예. 네. 자, 일단 제가 이제 구구절절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글로벌한 분이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닌드라 라켓 꽂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켓 꽂혀. 응? 닌드라 라켓 뭐에 꽂혔어요? 요새 좀 유난히 좀 박학다식한 면모를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요새 우리 제주 MBC가 너무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증명 들어갑니다. 미국의 제시카와 캐나다의 마이클 그리고 폴란드의 올리비아까지 참 글로벌하죠? 그 글로벌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글로벌한 리포터가 되기 위해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봐. 떠바이 까바 떠 아웃누버의 고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뭐예요? Where are you from? 역시 준비된 리포터. 정현진 PD가 아주 칭찬을 많이 하네요. 마침 제가 좀 소개해드릴 네. 만한 아시아 분을 알고 있거든요. 어디 계신데요? 요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네. 어, 이 주변에 뭐 또 밥밖에 없는데 지금. 감귤밭 아니에요? 회의 끝나고 한번 가보실래요? 어, 좋아요. 나 공부 좀 더 해야 되는데. 배고파요. 빨리 보내주세요. 잘못 눌렀네. 배는 고팠지만 리포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외국인 삼촌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아니, 뒤에서 보기에는 뭐 제주도 삼촌이신데 보니까. 아, 가보겠습니다. 아까 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 여기 있다. 어? 아살람 알라이쿰 메르야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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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마스테 들어보니까 야 그러면 야 나마스테 하셨으니까 뭐 인도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뭐 네팔에서 오셨거나 어디서 오셨어요? 네팔에서 왔어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분은 바로 네팔에서 온 발크리슈나 리잘입니다. 그럼 리잘. 네. 지금 여기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시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천양나무요 이거는 네. 이거 아 천혜양? 네 천혜양. 이거 이 천양나무에는 가시 좀 많아요. 다른 황금양, 한라봉, 에레디양보다 가시가 많아요 이거는. 이거는 천혜양에 네. 가시 아 이거 가시가 있었어요 여기. 네 가시가 있어요. 이거 가시 안 자르면 이거 가시 자르고 있는데 이거 가시 안 자르면 이거는 나중에 이거 커지면서 가시 찔러서 나중에 이거 파치가 돼버려요 이거. 이제 파치. 나 너무 신기한 게 네. 네팔 사람한테 이 천혜양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네 보니까. 발크리슈나 리잘 씨는 대학교 졸업 후 주위 형들의 권유로 한국 취업을 마음먹었다 하는데요.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약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7년 동안이면은 정말 이제 서로가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사장님 어때요? 아 사장님은 좋아요. 사장님도 좀 나이가 많지 않아요. 좀 어려요. 어려서 우리가 뭐 사장님보다도 친구가 많아요. 너무 너무 카메라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사장님 칭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사장님 어때요? 7년이면 아니요 그 좋아요 사장님. 좋아요 좋아서 여기서 7년 넘어갔잖아요. 야 지금 잠깐만 사장님 잠시만 잠깐만. 아니 저희 오기 전에 대체 어떤 그 주입을 하셨길래 이게 좋다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대체? 뭐 따로 뭐 특별히 뭐 주입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7년간 이곳 농장에서 일하면서 사장님과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 같대요. 아니 그 뭐 친구 같고 네. 솔직히 뭐 형제 같고 네. 여기 저도 지금 본격적으로 귀농해서 농사한게 지금 한 이제 12년 좀 넘어가는데 13년 되겠는데 야 네. 그중에 절반을
리잘라고 같이 보냈어요. 세상에, 아니 이 노사 간에 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노사 간에 이게? 네? 요즘 이제 노사 간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 친구라니요, 세상에.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에요. 네. 야 우리 작은 아들. 어, 잠깐만, 언제 또 손잡았겠습니까? 친구를 넘어 가족 같은 사이를 자랑하는 사장님과 리잘 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제주에서 부족한 일손을 기꺼이 도와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랍니다. 이제 질만도 한데, 지겨울만도 한데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때 리잘 처음 올 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하는 상태에서 리잘이 왔는데 이제 부모님도 자기 부모님처럼 예의 바르고 착하게 잘 하고 예, 너무 착한 동생입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난 발 크리슈나 씨인데요. 뭐 호흡이 맞는 것도 솔직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오히려 일할 때 같은 경우에 처음 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 사장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다가 요즘 이제 자기 고집도 있어요. 아 사장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 그래 너 말이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또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주인 의식이 있어야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러지만 아 얘가 네. 이래도 이제 많이 적응됐구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기분은 좋아요. 예 가급적이면 그래서 아, 의견 해가지고 하면 그거에 저도 거꾸로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선별 작업이 한창인 이곳 근처에 다른 감귤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동네 최고 경력을 자랑하는 머노즈 반다리와 이제 겨우 두 달 된 새내기 노동자 커멀 수베디를 소개합니다.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던데 아까 무슨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지금 황금행 계절이니까 황금행 따서 선별하는 거예요. 황금향. 아, 이번에는 황금향 설명 들으셨군요. 모섬이라고 해요. 그럼 뭐 알아요? 네, 모섬이라고 하면 알아요. 8년 차 선배 머노즈가 두 달 차 후배 커멀에게 작업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일도 환경도 다 낯설기만한 커멀은 어딜 가든 선배디만 졸졸 쫓아다닌답니다. 네팔은 어떤 동네예요? 네팔은 여기 한국하고 비슷해요. 산도 많이 있고 좀 높은 산만. 높은 산. 그 제주도에서 이제 막 오름 올라가고 그러면은 예. 아주 그냥 그 식은죽 먹기 아주 쉽게 올라가요? 예, 쉽게 올라가요. 제주도 여기 한라산 정도는 우리 집에 있어요. 아 한라산은 그냥 대충 뒷산 뒷동네 올라가듯이. 예. 이제 왜냐면 히말라야 산이 저렇게 높이 있으니까. 예. 한라산 갈 때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근데 간신히. 그냥 대충 이제 슬리퍼 신고 올라갈 정도로. 과자 먹으면서 올라가. 성실의 아이콘 감귤 농장 네팔 삼총사인데요. 이 동네 감귤 농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말이 어느 정도예요? 본인이 수준이? 꼬렌 마사고 뜨거워라. 벌써. 조금 두 달 됐어요. 두 달 됐어요. 두 달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럼 뭐가 제일 힘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아. 네. 설날 가르워고 저기 한국말. 한국말. 네. 제일 힘든 게 한국말이지만 더 힘든 거는 우리 제주도 사투리. 우리 삼촌들이 자이자이자이 머랭고람시네 지금 저거 무사광염수강. 제주도 우리. 거기에서 올 때 한국말 배워서 와도 여기 와서 제주도 말 좀 다르니까 이 얘기는 처음에 얘기 안 들어요. 제주에 온 지 오래되었다 해도 아직 타향살이에 대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오다 보니까 좀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여기 공항 가지는 다른 친구들도 있고 거기 가지는 뭐 그런 문제가 없고 거기서 사장님한테 혼자 여기 숙소까지 올 때는 좀 우유롭고 오자마자는 아니요 좀 며칠 지나가면 여기 혼자 있으니까 아... 처음은 이렇게 외로울 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단연 최고겠죠. 제주에 와서 알게 된 소중한 인연들 서로가 있기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그렇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또 살아가는 거죠. 맞아요. 제주에서. 그럼요. 예. 퇴근 후 네팔 청년들은 아시아 마켓을 찾아갔는데요. 바로 네팔 음식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음식과 네팔 음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운 고향 맛을 위해 꼼꼼하게 장을 보는 청년들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네팔 요리. 오늘의 주방장은 머노지입니다. 어떤 요리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만큼이나 네팔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네팔의 대표 음식 달바트입니다. 달바트는 네팔의 국민 음식 가운데 하나로 달은 국을, 바트는 밥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치자면 네팔식 백반이라고 볼 수 있대요. 오랜만에 고향 음식에 더 생각나는 그리운 사람. 바로 고향에 있는 아내입니다. 사랑꾼의 면모를 과시하는 발 크리슈나. 로그인 제주배 제주어 배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하영 힘들었어요? 가장 먼저 손을 들었던 우리.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야, 하영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영을. 오, 너무 잘 있어요. 마시는데? 이거 후끈 먹어봅사. 이건 조금 먹어봐요. 우와, 아, 이 정도야 뭐? 네. 야, 쪼끝들에 없어. 알아요? 이런 거 알아요? 보너스 뭐예요? 마지막으로 와요. 끝으로. 가끔은 실수도 합니다. 제가 일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쪼끝들에 없어. 아, 가까이 은우. 정답. 오늘 속았죠이? 한번 더. 오늘 속았죠이? 힌트를 드릴게요. 일이 끝났어. 이제 퇴근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속았죠이? 아, 고생한 거. 고생한 거. 아, 고생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제주의 농가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네팔 청년들. 낯선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네팔 청년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한라산 정도는 뭐 뒷동산처럼 뭐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를 하실 정도의 그 네팔에 사시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오셨네요. 청년 이주자들인데 이주 노동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머노즈와 리자레 같은 경우는요. 앞서 보셨다시피 제주도에 온 지가 7, 8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에 대한 뭐 정서와 문화는 기본이고요. 네. 일단 한국말을 넘어서 제주어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스터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네. 아, 이 소가쩌 빼고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 너무 말을 잘해. 네. 예. 우리 자유 리포터가 좀 특별한 관계가 좀 있지 않으세요? 네. 아까 한림에 같은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네. 제가 가게를 하는데 가게에 와서 족발을 먹고 가요. 지금 2년이 정말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냐면 이번 명절에 추석에 추석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가요. 정말 놀랐어요. 이 언어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또 가끔 이렇게 또 올라가잖아요. 계약 네. 기간이 끝나서 갈 때는 그렇죠. 좀 보고 싶더라고요. 좀 궁금하고 어떻게 되고 있나. 아니 네. 그러면은 이게 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팔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재취업을 한 상황인 거예요? 이분들이 한 곳에서 4년을 연속으로 근소를 할 경우에는 이 성실 근로자 자격을 취해서 네, 네. 한번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네. 비자를 얻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분들에게 네. 있었던 굉장히 좋은 특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두 분도 고향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이렇게 좀 더 한 템포 숨 고르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우리 제주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도 믿을 만한 이 이주 노동자들이랑 같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보면서 나도 저런 정말 성실한 이주 노동자들이랑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바로 그런 분들은요. 이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하고 따뜻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제주 MBC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제주민회총 이사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주택 문제로 좀 가볼게요. 아, 이게 근데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위험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제주시 화북과 삼양 일대에 약 5,500세대 대규모 공공 택지 지구를 지정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갖다 여기에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근에 그 동부공원 그 민간 특례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치면은 총 한 7,300세대 규모, 한 2만 명의 정주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요즘에 계속 뉴스를 내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의 미분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또 이제 그 준공 미분양, 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성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대규모 주택 단지를 공급을 하면서 미분양 문제도 지금 있어. 그럼 지금 이게 맞는 정책인가에 대해서 아마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규모 공공 택지 지구가 실제로 조성이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첫 삽을 뜨는 과정이, 예, 예, 그러면 뭐 빨라도 5년, 네, 정말 빨라도 5년, 보통 한 8년, 10년 이렇게 걸릴 겁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에서 이 공공택지 지구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다면, 예, 그러면은 수긍할 거예요. 아. 근데 전체적인 계획을 파편적이라도, 예, 그러니까 제주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2033년도에, 예, 100만을 찍을 거야. 산업 구조는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공공택지가 필요해. 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가면, 예, 그렇구나. 야, 제주도 잘 살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은 이거 왜 하는 거지?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국토부에서, 예, 얘기한 건 있어. 이게 지금 국토부랑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예. 제주도 인구가 그동안 15%가 늘었는데 주택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상으로는 지금 미래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까지 늘어와서 문제가 있으니 이걸 공급하겠다라는 측면까지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LH를 위주로 해서 택지를, 예,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현재 LH가, 네, 재무구조가 엉망입니다. 힘들죠, 거기. 네, 엉망인 곳이거든요. 그러면 재무구조가 엉망인 곳에 추가적인 자금을 투여할 수 있으려면, 예, 그 사업성이 보장이 돼야겠죠. 사업성. 그 사업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 사업성 보장을 누가 그걸 담보해 주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예, 공감대가, 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저기 부상일 변호사 의견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상만을 봐서는 안 된다. 네, 주택 문제라는 게 대단히 장기적인 어떤 플랜 속에서, 예, 진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미분양이 되게 많죠. 지금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수요자의 구매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산업 구조 속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7억, 8억, 많게는 10억 정도 되는 공인평형 형태의 그 주택이 공급이 되면, 예, 실수요자의 구매 능력은 여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미분양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영훈 지사가 막 강조하고 온 것 같은데, 네, 지금 왜 이렇게 미분양 많은데 대규모로 개발을 해야 되나는 질문을 하니, 네, 고분양가 문제를, 네, 제기하면서 이 구조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또 공공 택지를 조성을 해서 임대 그다음에 공공 분양을 반 정도 넣겠다는 거잖아요. 제주도정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고분양가를, 예, 강력하게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예,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이나 대응 방안이 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거 남 얘기하듯 하지 말라는, 예,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식의 제도 개선까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예, 이야기가 돼야
아 이렇게 7천 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면 예예. 지금의 분양가보다 좀 낮게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매 의욕이 생기죠. 그런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야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네네. 보세요. 원자재 가격 상승했죠. 인건비 상승했죠.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바람에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미지수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더라도. 그럼요. 제주도의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주택 비율이 44.9%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분양가 많이 올랐죠. 임대료 많이 올랐죠. 지금 고통받는 서민들은 분명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다면은 무언가 하기는 해야 되는 현실인데 네. 선후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주택 과 관련해서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있잖아요. 연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 예, 예. 그 연세의 상승률을 보면 상당히 우려가 할 만한 수준이에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 1200만 원은 기본이고요. 예. 많으면 1년에 연세가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 논의들은 싹 빠져요. 빚내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놓여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특히나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 이 주택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같이 공통적으로 이게 다 던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주택시장은 우리가 하는 경제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된다고 이미 그렇게 작동이 안 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가가 높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면 되겠다라는 단순한 계산으로는 이 주택시장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주택 문제가 결국은 이제 복지 문제화 점점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복지 문제화가 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 뭐 지금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불필요하다고요? 예, 지금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미래에는 뭐 공급을 많이 공공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예, 예. 그러면 민간 주택 시장은 다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사실은 예.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복지라는 측면에서 제공해야 되는 것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고민을 좀 더 깊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 그 주택 공급의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 비해서 동부 지역이 아무래도 주거 단지가 공급된 적이 별로 없었고 좀 낙후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도 화북 지역에 이걸 갖다가 주택 단지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한 그 당위성을 내세웠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동서의 뭐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그나마 예. 뭐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 제주도를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균형 발전이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균형 발전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예.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뭐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렇게 구분하는 논의까지 나올 때 예예. 그때 거점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 그리고 그 얘기에서 공공 분양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예. 하는 것하고 지금 화북 지역에다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예. 제주도의 뭐 이 뭐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 얼르듯이 예. 우리가 이게 균형 발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봐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려고 하고 나서 이제 그 당위성을 끼워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논리 만들고 예.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아이고 지금 두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짧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정책이 딱 입안됐으니까 아 이대로 갑시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논의될 구조들이 네. 굉장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책을 좀 더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현 제주민회총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주택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값을 또 내리기도 하고 또 사시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읍면 지역의 미분양 주택 사태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제주도민들이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말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그런 주택정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에 살지만 이 지역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 16개의 지역 MBC에서 이 지역을 지탱하는 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주도 가수 강어달님 씨는 어떻게 제주의 삶을 담아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 훗날 언젠가 지치고 힘들 때 제주의 작은 추억들이 내게 선물처럼 찾아오기를 엄마는 오늘도 바란다. 한 달에 5~6번은 육지로 출근했다가 제주로 퇴근을 하는 거죠. 힘들죠. 한번 갔을 때 스케줄을 다 처리하고 와야 하니까.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제주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헤어치면 다시 혼자 남은 퇴근거리 450km. 못 견디게 하지만 이제는 제주도에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바로 이 순간 때문에요. 야,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속이 뻥 뚫리네요. 각이 거의 없어요. 제주는 보통 오름들의 형상들이 다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이런 산들 쳐다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풀어지는 경험들을 하죠. 이런 게 8년의 생활을 하면서 점점 누적돼서 이런 저의 뭐 표정이나 생각의 변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응축돼서 가사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아니 왠지 저런 화면을 볼 때 왠지 내가 선택받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진짜 날씨도 너무 좋아요. 아, 강어달님 씨 노래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괜찮아요. 퍼피한데요. 지금 말한 소가 굉장히 팬이신데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예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의 힘이 아니고서는 특히 제주라는 곳에 공간의 힘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해 그만. 강어달님 노래가 제주 장면과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서울에 있었으면 사람들 만나고 또 일의 연장으로 막 이런 시간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생각할 틈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그 안에 뭘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제주를 닮은 노래, 제주를 담아내는 노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 세 식구만 시커매요. 특히 또 아이의 그렇게 검게 그을린 얼굴 보면요, 이 친구가 얼마나 건강한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모습으로 빛이 나요. 지금 이 삶이 틀리지 않았구나,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네. 아름답지. 이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봐봐, 티라노 치킨 닭다리죠. 응. 내가 닭다리죠. 달콤하면서도 아니 짭조름하면서도 매운.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그런 노래를 써가지고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쓴 거잖아. 나? 그래. 아, 그 표현도 청양고추 표현이 재밌네요. 수박을 먹으면 수박 먹으면 선풍기 틀고 자. 그녀가 내게 건네는 아름다운 얘기 자부녀 작은 눈을 감아보지만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바로 제주도 아닐까 싶어요. 네. 감아보지만
그건 아마 지금 아이는 모를 거예요. 저도 그런 시골 생활을 할 때는 약간 불편해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느끼질 못했었거든요. 성인 어른이 되면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저의 근본적인 에너지, 이런 힘, 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그 유년 시절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었거든요. 그거는 아이한테 지금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 생활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직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유를 아이도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점점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걸 바라는 거죠. 내게 축복처럼 온 내 딸 은희야. 세상 모든 것들이 궁금하고 신기할 너에게 제주란 어떤 곳일까? 엄마는 꿈을 꾼단다. 저 하늘을 바라보며 자유를 느끼고 파도처럼 당당히 세상과 부딪히고 너른 자연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는 단단한 섬 같은 너의 모습을 먼 훗날 언젠가 지치고 힘들 때 제주의 작은 추억들이 내게 선물처럼 찾아오기를 엄마는 오늘도 바란다. 가끔 내가 아닌 것 같아 세상 모든 그런 대로 둥글게 뾰족한 하루하루 이 지금 음악하면서 제주 육지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집에 이 자연을 느끼고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꿈 같은 거예요. 앞으로 갈 인생에 더 많은 힘을 지금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이야기지만 우리 영상 감독께서 영상을 너무 멋지게 찍으셔가지고 네. 정말 환상적인 모습이 또 이 강어달램 씨와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강어달램 씨처럼 네. 정말 이렇게 한 달에 한 대여섯 번 정도를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저는 제주를 너무 사랑하고 애양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잘 안 올라가요. 제주도에 먹을 게 더 많아요. 맛있는 게 더 많아요. 예, 그건 확실하네요. 만약에 저의 경우라면요. 이 서울의 본 거처를 마련해 두고 제주가 고프고 그리울 때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내려오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강어달림 님이 굳이 제주를 고집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강어달림 씨는 제주에서요. 그 음악적인 그 영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얻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강어달림 씨에게 제주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자 이유가 되는 곳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엄청난 영감을 주는 곳은 확실한가 그렇죠. 봅니다. 네네. 네. 그런 차원에서 강어달림 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제주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만큼의 매력이 있고 얼마만큼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건지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시간이 그냥 훌쩍훌쩍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인사하실까요? 제주 로그인 제주 지금까지 저는 정정우 좌현구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